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에 살고 있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는 평소에 독특한 형태의 건축에 흥미가 있어 일상 속에서 건축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사진들로 참여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부문으로 작품을 제출했고 서울 번동에 위치한 작은 협소주택인 노을집의 사진입니다. 노을집은 삼각형의 자투리 땅에 건축된 협소주택으로 건축주의 주관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주어진 환경에 최대한 적응하는 건축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삼각형 땅에 지어진 삼각형의 건축이고 또 주택의 방향이 서향으로 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건축주가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매일 볼수 있는 집을 원해서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번동 주민들의 이목을 이끌고 또 골목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주는 협소주택의 좋은 건축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수상 소감으로는 장려상을 받았지만 좋은 경험이 된것 같고 다음으로 이런 공모전이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파이팅!